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로렌스 페트로스 디자인 LPD의 이펙터들을 그렇습니다.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이펙터는 74 프리앰프라는 이펙터입니다. LPD 74 프리앰프는 70년대 전설적인 앰프 사운드를 연주자에게 전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디자인의 목표는 70년대 중반이 메탈 페이스 플렉시와 초기 마스터 볼륨 JMP를 완벽하게 캡처하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한 저음, 중음 및 고음 톤 스택을 통해 톤 주파수를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으며 프레젠스 컨트롤을 통해 스파클한 사운드를 추가하거나 컷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앰프에 완벽하게 어울리도록 믹스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70년대 기타 톤이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든 74 프리앰프는 연주자를 완벽하게 만족시킵니다. 최고의 품질과 부품으로 제작되며 견고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고 사운드를 많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9V 18V DC 정렬형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의 북과 한 개의 아웃풋을 제공하고요. 하이, 이펙터의 고음역대를 조절합니다. 미드, 이펙터의 중음역대를 조절합니다. 로우, 이펙터의 저음역대를 조절합니다. 레벨, 이펙터 전체 볼륨을 조절합니다. 프레젠스, 기타 앰프의 프레젠스 노브처럼 스파클한 사운드를 추가하거나 컷할 수 있습니다. 게인, 이펙트의 드라이브량을 조절합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아무래도 이 74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앰프처럼 프레젠스 노브를 지원을 한다라는 거에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드라이브 사운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다 12시입니다. 제가 정말 이 키드로 알고 있는 가장 익숙한 마샬 사운드예요. 네, 그 저 지금 치면서도 그 우리 옛날에 그 막 그 앨범이나 이런 거 들었을 때 났던 그 까끌까끌한,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전편에 했던 이 제품과 이 제품의 차이가 뭐냐면 60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JTM45에서 좀 느끼는 그런 감성이라면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왜 그 있잖아요. 우리 하드록 전성기 때 그 나던 그 소리. 그러니까 이게 또 마샬을 또 좀 까게 되는 건데. 그 우리는 이 소리를 듣고 싶은데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마샬들이 이때 그거를 기억하고 하이를 챙기는 거 챙겼는데 소리만 납작해지고 이게 아이러니하죠. 너무 좋네요. 의문의 일패를 당하고 있네요. 마샬이 네. 이 락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네. 마샬 락의 상징인데 요즘에는 이펙터들이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네. 하기는 이럴 수도 있죠. 뭐냐면은 이 마샬은 계속해서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 브랜드고 이 이펙터 회사들은 어떻게 하면 그 오리지널 마샬 사운드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만 연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참 아이러니하죠. 한번 역전이 된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드네요. 근데 정말 사람을 이렇게 끌어오르게 만드는 브랜드네요. LPD. 이거 진짜 제 생각에는 이게 팬더에서 이 소리가 난다는 그러니까요. 게 그게 놀랍습니다. 약간 황당합니다. 굉장히 지금. 네. 놀랍습니다. 저희가 네. 이제 게인을 한번 높여보도록 할게요. 네.
아, 옛지. 은총 씨가 잘 연주를 해주셨지만 전설적인 리프들을 소환하는 마법의 램프 같은 이펙터입니다. 굉장히 시원시원하고요. 이 플렉시 사운드를 정말 제대로 참... 재현한 재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어쨌든 완벽하게 복각해낸 멋진 페달이다. 아이러니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 굉장히 멋진 사운드를 계속해서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프레젠스 노브를 한번 조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많이 올려볼게요. 귀가 아플 수도 있어요. 귀가 약간 아플 것 같긴 해요. 똑같은 리프를 해보죠. 좋은데? 네. 어, 옛지. 습니다. 은총 씨가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엣지 중간에 엣지를 언급을 해주셨어요. 저는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살아있는 하이 자체가 연주자의 뉘앙스에 완벽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도 놀랍고요. 가장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정도로 하이가 쏟아져 나오는데도 귀가 아프다기보다는 정말 시원시원하다. 제가 만약에 이 페달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하루 종일 피킹 하모닉스만 때려대면서 그 소리를 즐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우리가 마샬 복각한 앰프 물론 좋은 거 많습니다. 오버드라이브 많은데 우리가 그 전설적인 사운드라고 평가하면서 우리가 들었던 그 조합들의 사운드들이 있잖아요. 뭐 디퍼플 사운드도 있을 것이고 뭐 레드제플린 사운드도 있을 것이고 뭐 지금도 이제 오래 사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앵거스 형 할아버지도 마찬가지고 막 이 있잖아요. 그쵸. 이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게 로우가 없고 얇은 그 날카로움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두텁고 힘 있는 날카로움인데 그 이게 재밌는 게 요즘 마샬 복각했다고 들어보면 사실 JTM 사우 쪽은 좀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JTM 사우가 원래 그 플렉시 사운드가 좀 묵직했었으니까 그 근데 반대로 하이는 좀 아쉬움이 조금 있었거든요. 솔직히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마샬 복각을 했다고 또 이제 뭐 이렇게 뭐 들어보면은 좋긴 한데 이 엣지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이가 있긴 한데 귀가 아픈 거라니까 거기를 수급시켜서 어느 정도 하이만 들리게 해요. 맞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 하이가 들리는데 귀가 안 아파요. 진짜로. 근데 이거는 LPD 얘네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 60 같은 경우도 하이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맞습니다. 엣지가 살아있고. 엣지가 살아있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프레젠스 노브를 줄인 상태에서 게인도 한번 줄여서 로우 게인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느낌도 들어요. 이 마샬의 이 컨트롤 플레이트를 보면 골드 컬러를 많이 채용을 해요. 물론 실버 컬러도 그렇습니다. 채용을 하지만 이 그 골드와 사실 골드가 상징적이죠. 닮아 있고 이 마샬의 앰프의 특징이 뭐냐면 사운드는 굉장히 마초적이지만 이 앰프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영국 특유의 그 수트를 입고 있는 신사의 느낌도 좀 들거든요. 굉장히 단아하고 정갈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 이 마초적인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이펙터가 아닌가. 마샬의 DNA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이펙터였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은총 씨 먼저 74 프레임프에 대한 한줄평 주신다면? 네. 이게 74에 대한 리뷰가 한줄평이어야 되는데 저는 약간 좀 다르게 되겠습니다. 마샬 정신 차려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진짜로. 마샬 안 튀네. 마샬 안 튀어. 말도 안 되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아 물론 뭐 좋은 이때까지 복각 많았는데 저는 하이 프리퀀시가 이렇게 고급지게 엣지 있게 들리는 거는 지금 사실 최근에 1981 이후에는 처음인 것 같거든요. 근데 1981은 결이 다르잖아요. 네네, 아예 그렇죠. 좀 다른 길이죠. 그리고 마샬 블루투스 앰프 거기 처박혀 있지 말고 정신 차리세요. 정신. 알겠는데 어쩌면 그 마샬의 일탈이 이런 명 이펙터들을 만드는데 일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 이게 락이다. 정말로 제가 지금까지 만나봤던 수많은 브랜드, 마샬을 복각한 수많은 브랜드 중에 단연 탑이다. 1탑이다. 1탑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만날수록 정말 매력을 더해가는 브랜드다 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 이 로렌스 이 엔지니어이자 CEO겠죠. 네. 이분이 마샬 사운드에 대한 이해력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때까지 중에 제일 좋았습니다. 평가를 내리고 최고입니다, 싶습니다. 최고.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셋 22.16점. 저는 공정할 수 없어요. 공정할 수 없는 이유가 마샬 사운드를 워낙 사랑하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만나봤던 어떤 페달들보다 가장 마샬의 사운드를 제대로 담은 페달이다. 아마 그 60랑 네? 이 7 봤을 때는 지금까지는 이게 현형 더 스타일일 것 같아요. 제 스타일이고 하이가 쏟아져 나오는 제가 게 감히 이 이펙터 타임즈 약 2년 반 리뷰를 진행해왔던 제 이름을 걸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마샬다운 페달이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어요. 악기 가지고 오십시오. 달려오세요. 사운드 한번 들어보시면 누구나 사랑할 수밖에 없는 페달이다. 네. 아직도 저희가 많은 로렌스 페터스 디자인의 페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